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이점돌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많이 기울어져 안전진단 E등급의 최대 45cm 기울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보강공사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까?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한 아파트. 그런데 입주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101동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저 끝에 각진 부분에 하고 저 성은 상대빌 아파트가 하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요 바닷가 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보일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현재 101동 건물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다른 동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세 번째 안전진단 결과 현재 건물은 40여 센티미터 정도 기울어진 상태. 10년 전 처음 안전진단 때보다 더 기울어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불량 상태인 2등급. 2등급은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지금 안에 건물 안에 내용물들이 전부 다 차이가 나가지고 사용하는데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생활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은 문도 아닌데 문이 부러진 틈새가 확실하게 표가 나죠.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기울어가지고 부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 기둥 사이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문을 제가 지금 내려가지 못하게 위에다가 지금 고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면은 문이 자동문이 돼버려요. 아파트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은 벽에 가만히 기대가 앉아있으면 어떨 때는 와르륵 하면서 똑똑 벽에서도 소리가 나요. 뭐 떨어지는 소리가요. 기울어진 건 바닥도 마찬가지. 건물의 기울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뒤틀리고 기울어졌으니 문틀도 틀어져 문이 제대로 닫힐 리가 없습니다. 문이 왜 이렇게 잘 안 열리죠? 예. 이 문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게 잘 안 열리고 안 닫히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주민들은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도 저것도 될 수 있으면 이 고리 거는 것만 걸고 잡니다. 이거 다 안 잠그고. 현관문도요? 예, 겁이 나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파트가 기울어졌다는 증거는 아파트 주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쪽이 지금 여기에 있던 부분인데 지금 땅이 내려앉으면서 요 정도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콘크리트 기초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쪽은 금이 안 갔던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이게 집안이 침하가 되면서 자꾸 땅이 꺼지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지금 사이가 벌어지면서 자꾸 이 사이 공간이 꺼질수록 넓어집니다. 현장을 찾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건물은 기울어져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안전하다 안 하다는 저희들이나 주민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으로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물론 불안한 심리적인 불안한 요소는 있겠지만 건물 자체는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희망하시는 세대는 매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신청하시면 절차를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며 하지만 아파트가 기울어져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감정평가에 의한 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2등급이라는 안전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부산도시공사. 주민들은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지난 8년간 저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울어진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왔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 기초안전